일본 후지산의 북서쪽 치슬 8분 응선 부근에 새가 날아가는 듯한 잔설의 모양이 나타나자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잔설의 모양이 농사 시작 시기를 알리는 봄의 상징인 농조로 보이는데 눈이 강풍으로 날아가면서 농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후지산 농조 현상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농조가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 그 해의 기륭이 점쳐졌으며 올해 후지산의 농조는 불길한 징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지산 기슭에 새의 모양인 농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5월 6일부터입니다. 최근 5월 9일 월요일에 대만 근처의 일본 요나쿠니 섬에서 규모 6.6과 5.4의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고, 또한 같은 날 5월 9일에는 오후 5시 33분경 이세만에서 신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340km이고, 지진의 규모는 5.1입니다. 이 지진으로 미야기현에서 가나가와현에 걸친 각 지역에서 진도 2에서 1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관동 지역이나 동북 지역의 태평양 측에 흔들림이 전해지는 이상 진역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5월 11일 수요일에도 동북 지역 미야기현에서 규모 4.4의 강진과 어제 5월 10일에도 동북 지역 후쿠시마에서 규모 4.3과 4.2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동북 지역이 위태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부근을 덮고 있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떨어져 큐슈에 저기압이 다가와서 큐슈에서 관동, 동북 남부에 구름이 퍼져서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심 한복판 도로를 완전히 침수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일본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후쿠시마 강과 내륙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70%가 숲으로 이루어진 후쿠시마 지역은 그간 방사능 제거는커녕 방사능 측정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방사능 제염 작업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어려운 지역인 후쿠시마의 숲 인근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 본 결과, 이번에 비가 온 지역은 빗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봤을 때, 비를 통해 씻겨 내려온 방사능이 누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처럼 강한 비가 오고 곧 여름이 되어서 태풍이 오게 되면, 방사능이 흙 아래로 지하수로 흘러드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이며, 최근 측정한 방사능 수치로 봐서는 방사능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고, 수십에서 수백 년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데이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진짜 문제는 수질 오염입니다.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후쿠시마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 흙에 포함되어 있던 방사능이 쓸려 나가 지하수를 타고 강물로 흘러 들어가서 후쿠시마 강변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수치 조사에 의하면 이 논두렁 쪽 가장자리에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도로나 인도 등 다른 곳에서 씻겨 내려온 방사능 물질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다는 것은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